봐도 재밌게 웃었습니다.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재밌는 영상 많이 올려주세요. 물결표. 아이고 만중기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단중님 아이고. 아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, 정말 감사합니다. 매우 많이 받으세요. 앞으로도 더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 고맙습니다. 아 단중님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내가 제 아이고! 아이고! 아, 정말, 아, 정말 감사합니다. 아, 지려버렸네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,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, 아, 좋은 일만 생기시고,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도.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열심히 네, 더 재밌는 영상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이고 감사합니다. 빨리 스파이어 짓고 캠키라고요? 아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일단 토스 대 저그전이에요. 제가 요즘에 토스 대 저그전 진짜 많이 져요. 계속 후반 가가지고 아 토스 짜증나 이러면서 맨날 지는데 좀 생각을 했던 거는 굳이 운영을 끌고 갈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에요. 운영을 끌고 갈 거면은 파스타팅 먹으면서 들어가는 게 더 나아 보이고 지금은 이렇게 발업 저글링 하면서 초반에 사람 압박하고 운영을 들어가 볼게요. 사람은 좀 정찰이 빠른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히 압박되는 상황이고요. 아 구독자 3만명 기념으로 준비했다고 하시네. 아이고 고맙습니다. 아이고 감사합니다. 완전 4만명 찍어야겠네요. 아이고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목표가 5만명까지 찍어보는 건데 어딘지 몰라서 지금 뛰어가는 게 애매하긴 하거든요. 여긴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네. 잘 막았네. 요즘 구독자 수가 좀 안 늘어서 정체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. 일단은 사내방이 입구를 막고 좀 천천히 가는 빌드를 들어갔네요. 우리 히드라스크 조금 더 찍어내면서 사내방을 압박할 수 있는 운영을 좀 들어가보죠. 괜찮게 하네. 나 프로브가 또 밖에 나가 있는 거 잘 알고 있는데 괜히 프로브한테 좀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. 모으면서 사내방의 플레이를 보면서 천천히 대응하는 형식으로 경기를 보여드릴게요. 원게이트 플레이의 최대 무서운 점이라고 좀 치면은 되게 유연해요. 그러니까 막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으면서도 멀티를 들어가면 결국 저그가 멀티 차이 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밀리는 각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했을 때는 상대방의 운영이 어떻게 진행될지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질러 그러면은 커세어로 한번 정찰하면서
상대방이 멀티 그저가는 움직임인 것 같은데. 자, 근데 여기서 한번 상대방 끊어내게 된다면 굉장히 큰 이득을 보는 거죠.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거는 빼주면서 스트레스 살려주면서 이렇게. 뭐야, 걔는 왜 이렇게 빨리 지워줘? 나 바로 왔는데? 못 들었어? 와, 이거 말리는데 나. 와, 와, 그게 된다고? 캐논이 저렇게 지어진다고? 이거 너무 나쁘네. 이거는 진짜 바로 갔는데. 와, 캐논이 딱 지어졌네. 대박이다. 진짜 최선을 다해서 간 거거든요. 알아서 저거 캐논 짓는 거 알았어요. 알아서 갔는데 너무 억울하네. 대상 억울하네. 터세어를 찍네. 그래도 뚫어내면? 그래도 뚫어내면? 그래도 뚫어내면? 그래도 뚫어내면! 아! 모버로 다 잡히긴 했는데, 그래도 뚫어내면 할만한 거거든요? 그렇죠. 아, 제. 와. 아. 상대방도 잘했는데 여기서 상대방이 이제 템테크를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게 눈에 보였어요. 그러니까 커세어를 많이 뽑았다라는 거는 템테크를 올라가지 않았다. 그래서 그 틈을 노려볼 만 했다라는 거죠. 잘 넣어줬습니다. 아! 배틀크루즈 가동 완료. 느긋하게 갑시다.